지금쯤 심으시면 이제 김장철쯤에 저희가 쪽파를 뽑아서 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젓기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십니까. 설태생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에 이 쪽파 씨앗, 쪽파 종근을 수확을 해서 지금 보관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심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쪽파 심는 영상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쪽파 종근이 제가 봄에 쪽파를 다 말려가지고 종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종근을 이대로 그냥 심어도 쪽파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쪽파 종근의 이 껍질, 표피를 이렇게 다 벗겨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렇게 잘랐을 때 쪽파의 그 안 속살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렇게 약간 살짝 비칠 정도까지만 잘라주게 되면 쪽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표피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 뒤에 혹시 묵은 뿌리가 있으면 묵은 뿌리도 정리를 이렇게 깨끗이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쪽파가 살짝 보일 정도로 예, 쪽파 속살이 살짝 보일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켓에 심을 만큼 종근을 지금 잘랐습니다. 종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저 앞에 보이시는 총각물을 오늘 뽑고 거기다 쪽파를 심으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은 더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일주일 후에 심고 이쪽에 있는 바켓에다가 오늘 쪽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켓에 쪽파를 심으시든 틀밭에 뭐 쪽파를 심으시든 아니면 텃밭에 쪽파를 심으시든 밭 준비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닭똥이나 아니면 거름, 기타 양분들을 넣고 가스를 다 빼시고 나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밭가스에 먼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밭가스도 제가 일주일 전에 닭똥하고 비료하고 필요한 기타 양분들 다 넣어가지고 밭 만들기를 한 상태고요. 이제 오늘 쪽파를 예, 손질된 쪽파를 심으실 때는 마늘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멍을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 이 쪽파에 한 배 정도 구멍을 파신 다음에 이렇게 쏙 집어넣고 이제 흙으로 덮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심게 되면 쪽파가 가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뼘 정도 한 10cm 간격 10cm 간격으로 쪽파 높이에 한 배 정도만 심어 주시면 됩니다.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하나씩 심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쪽파를 가깝게 많이 심게 되면 수확을 했을 때 쪽파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너무 작은 쪽파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는 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심어서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야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쪽파를 텃밭에 심으시든 아니면 저처럼 밭가스에 심으시든 쪽파를 너무 많이 심게 되면
쪽파가 굉장히 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게 심지 마시고 최소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심으시면 나중에 쪽파 수확을 했을 때 그래도 쪽파가 좀 굵은 쪽파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쪽파 요 밑부분이 밑으로 가게 마늘같이 심으시면 됩니다. 마늘처럼 심으시되 너무 깊이 심지 마시고 쪽파 깊이만큼만 심으시면 됩니다. 지금 3개, 4개, 5개, 지금 6개를 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심었는데 요 정도 심으면 바켓스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흙을 한번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제 물을 이제 주게 되면 이제 쪽파가 잘 자라게 됩니다. 예, 어떤 작물이든지 심고 나면 물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번은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봄에 쪽파 종근 만들어 놨던 거 심는 영상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쪽파는 제가 심어보니까 특별히 뭐 어떤 계절에 심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아무 때나 다 심어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지금쯤 심으시면 이제 김장철쯤에 저희가 쪽파를 뽑아서 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년 8월 중순쯤 이렇게 쪽파를 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쪽파 심는 영상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